짜잔. 아이폰 15 프로 맥스를 받았습니다. 블랙 컬러로 했고요. 오늘 아이폰 15 프로 맥스로 했습니다. 맥스라서 되게 클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가 않네요. 기준 핸드폰 이게 12%거든요. 아, 정말 크긴 하구나. 근데 이번에 이게 좀 이 부분이 얇아져가지고 그렇게 크다는 느낌이 안 들고 그립감이 좋아진 것 같아요. 그리고 이번에 충전기가 C타입으로 바뀌었다는데 갑자기 또 바꿔가지고 적응이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쓰다보면 적응이 되겠죠. 뭐야? 언제 돼? 한참 걸릴 것 같아서 좀 늦죠. 뭐가 낫지? 지금 아이클라우드에서 받는 거랑 기존에 쓰던 거랑에서 받는 거랑 두 가지가 있는데 뭘로 해야 될지 더 빠를지 모르겠네요. 아이클라우드로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. 기존에 쓰던 게 아이폰 12 프로거든요. 나는 깨끗이 쓰는 것 같긴 한데 카메라가 뿌여져가지고 좀 짜증났었거든요. 그래서 카메라 때문에 좀 바꾼 게 큽니다. 대라 맥스로 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. 왜냐면 생각했던 것보다 크기가 그렇게 크지 않고 이 옆에 사이드가 작아져서 더 그런 느낌이 들고 카메라도 더 좋다고 하니까 이걸로 하길 잘하는 것 같습니다. 블랙이랑 블루 중에 되게 고민했었는데 파란색을 되게 좋아해서 블루 컬러를 할까 고민을 했었는데 좀 예쁘게 나온 것 같긴 한데 금방 질릴 것 같아서 그냥 무난하게 블랙으로 했습니다. 사실 맨날 케이스 끼고 다니니까 이거 색깔을 볼 일이 별로 없거든요. 크게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. 어쨌든 블랙도 예쁘네요. 케이스 뭐 하나 줬었는데 대리점에서 준 케이스를 하나 껴놓겠습니다. 진짜 안 입어서 빨리 케이스 하나 사야겠습니다. 네, 그럼 리뷰 영상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